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가 다음 주까지 마무리됩니다. 매일같이 시도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. 탈원전 정책으로 5조 원 상당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은 예소시 사업 예산 또한 많이 빠졌습니다. 남북 경협 분위기 속에서도 동해 중부선 철도 사업은 단선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천억 원 이상 반영이 안 됐고 포항 영덕 고속도로 사업 예산도 600억 원가량 빠졌습니다. 경상북도 50개 핵심 사업의 내년 국비 건의액은 2조 2,100억 원 정도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8,400억 원이나 됩니다. 이대로라면 경상북도 전체 국비 예산 10조 원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. 동해 중부 철도의 전철 복선화, 동해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SOC 사업 예산 축소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정부 예산 확보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상북도는 경북 국회의원들과 제대로 된 예산 정책 협의를 갖지 못했습니다. 대구시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예산 공조를 논의할 때 경상북도는 보좌관들에게 예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예산 협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상북도는 전 기재부 과장을 재정특보로 기용하고 국비 예산 확보 전담팀을 만드는 등 예를 쓰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TBC 박석현입니다.